시크스는 꺾는 게 많아. 똑바로 되면 아니 너무 일찍 들잖아.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응, 시작. 벌써 감정됐어. 이 오빠 떴잖아. 도착. 날씨가 엄청 풀린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직 더워요. 넘나 더운 것? 지금 저의 모습. 오늘 가방이 진짜 터져. 오늘 가지고 올 게 너무 많았어. 잠시 에어컨 앞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운전면허는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무조건 성공한다,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영양분 같은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지렸다. 저는 운전이 되게 어렵고 되게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렇게까지 막 엄청 무섭거나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운전을 한 경력은 당연히 없지만 운전석 옆에 탄 경력이 거의 10년이 되니까 좀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 부담감이 막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더 젊을 때 운전면허를 땄더라면 지금 이제 운전 연수 받아서 운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출퇴근 정도는 차 운전할 수 있었을 텐데. 면허가 없어서 지금 이게 몇 년째 고생 중이에요. 시험도 봐야 되고 운전 연수도 받아야 되고 할 게 많다. 여러분들도 꼭 나에게 큰 책임이 없을 때 그때 따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근육통이 진짜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PT는 쉬고 혼자 상체 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PT를 취소했어요. 하체는 지금 불가해. 걷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상체 운동을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운동할 때 화장품 있으면 집중이 안 돼서 항상 지우고 합니다. 운동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처음 2달은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거의 2주일에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은 아예 운동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죄책감을 2번 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뭔가 몸이 바뀐 게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요새. 이거는 제가 이번에 잭시믹스였나? 처음 사보는 필라테스 양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필라테스는 아니지만 약간 간지나 보여서 이거 약간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오, 약간 되게 잘해 보여, 운동. 이제 스트레칭부터 시작할 거예요. 보이세요? 저 완전 수영복 자국 장난 아니죠? 근데 진짜 여러분, 선크림이 진짜 무서운 게 제 피부 보면은 약간 얼룩덜룩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 날개뼈에도 약간 얼룩덜룩한 게 있고 이쪽을 보셔도 약간 얼룩덜룩한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제가 도담이 선크림을 계속 수시로 막 발라주다가 손에 막 끈적끈적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그냥 이렇게 닦은 거예요. 많은 양을 묻힌 것도 아니고 그냥 손바닥에 묻어있는 그 잔여물만 이렇게 닦은 건데 그대로 얼룩이 생긴 거예요.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밑에 수건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옷 안 입었다고 자꾸 오해할까봐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운전면허 학원 가면서 사온 우유 단백질 쉐이크를 먹을 겁니다. 아침에 닭가슴살 먹었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 먹는 단백질은 쉐이크로 때우려고요. 이 우유가 500ml인데 단백질 쉐이크 한 번 탈 때 250ml씩 타거든요. 그래서 딱 두 번 먹는 양이라서 제가 꼭 500ml씩 구매를 합니다. 파우더는 공기를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저도 너무 지식이 부족한데 이런 거 너무 함부로 알려드렸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 쉐이크 초코맛을 먹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짜 너무 말랐을 때는 살 찌우고 하려고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같이 있는 가루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었는데 확실히 살이 찌긴 찌더라고요. 근데 끊으면은 다시 빠져. 근데 이거는 완전 단백질만 있는 가루예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맛이 없을 것 같죠? 아니 진짜 초코우유 맛이에요. 운동하고 나서 30분 이내에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스킨케어 하기 전에 대충 스킨으로만 피부결 정돈해주고 쉐이크를 먹는 중입니다. 완샷! 짠! 마스크팩! 이거는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스킨? 제가 진정용으로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스킨이 있었거든요. 그 스킨 라인의 마스크팩이에요. 오늘 제가 운전면허 연습을 하면서 진짜 피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정팩을 조금 해주려고 합니다. 처음 써보는 건데 토너가 진짜 정말 좋았어서 믿고 써봅니다잉. 내가 이 마스크팩을 이렇게 여유롭게 하게 될 줄이야. 오 시원해. 오 진짜 좋아. 아 진짜 너무 시원하다. 오 근데 거즈면 팩인데 밀착 진짜 예술인데? 밀착도 예술이고 에센스 완전 듬뿍 들어있어요. 역시나 스킨에서 느꼈던 것처럼 굉장히 산뜻하네요. 이 많은 에센스를 어디다 쓰지? 보실래요? 엄청 많이 남았죠? 장난 아니죠? 이거 어디다 쓰지? 제가 이 드라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조금 유치하지만 약간 미용실 드라이어가 꼭 말리면은 내 손으로 말리는 것보다 조금 더 그 바람이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서 예리하다고 해야 될까? 내가 집에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릴 때는 되게 둔탁하고 약간 퍼지는 듯한 느낌의 바람이었는데 내 손이 똥손이 아니라 내 드라이어가 별로였던 거예요. 이거 뭔가 되게 좋아. 어디서 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브랜드 이름만 제가 자막에 써놓을게요. 끝에를 살짝 개봉해서 오! 이렇게 다 썼어요. 운동하는 것도요 진짜 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 의욕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아주 큰 요소? 제가 요즘에 운전면허를 따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엄청 대단하고 엄청난 목표를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짧게 오늘의 목표, 내일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 이런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목표를 정해놓고 살 수가 있잖아요. 나 60대에 어떻게 살지, 80대에 어떻게 살지 그거는 지금 걱정해봤자 단언할 수 없는 미래가 되는데 운전면허라든지 운동은 조금 더 근시일 내에 목표를 잡기 편해서 조금 더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운동은 진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생기가 넘쳐요. 저한테. 아 너무 운동하는 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진짜 욕이 이만큼 나오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진짜 성취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내 스스로가 되게 기특해진다니까요. 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 두 개씩 쌓이면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내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니까 취미를 갖는 거죠 뭐. 그림을 배워도 좋고 캘리그라피를 배워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캘리그라피 배웠잖아요. 마스크팩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마스크팩 하는 게 너무 심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모바일로 들을 수 있는 개인 취미 강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해보세요. 진짜 좋은 것 같아. 캘리그라피 배우면 글씨 너무 잘 쓰고 싶어져가지고 일기를 쓰게 된다니까요. 일기를 쓰면 또 그날그날 나의 기록을 남겨둘 수 있어서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의 글을 봤을 때 또 너무 귀엽고 또 그때의 생각이 나고 하면서 또 내 스스로가 뿌듯해지고 나 스스로가 되게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예전엔 이런 걸 몰랐을까? 스킨케어 메이크업 하기. 요거는 볼륨 크림 보이시죠? 여기 앞광대 쪽, 눈가부터 턱, 이마 이렇게 딱 볼륨이 있었으면 하는 부위에는 볼륨 크림을 발라주고 또 이거는 뭐게요? 색이 다른 거 보이시죠? 이거는 젤 타입이라서 잘 안 보이네, 컬러가. 약간 메이크업 컬러 코렉팅 하는 것처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두껍게 바르면 색이 보일 줄 알았는데 잘 안 보이네. 우리 보통 컨투어링 넣는 부분 있죠? 거기에다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넥 라인에도 이렇게. 근데 여기보다는 아까 거실이 배경이 더 예쁘다. 거실로 갈까요? 난 예쁜 곳에서 촬영하고 싶어. 제가 방금 전에 바른 거 있죠? 컨투어링 하는 부분에 바르는 거. 요거는 리프팅 크림이에요. 이 크림은 진짜 저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한 게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반반으로 되어 있는 크림이에요. 이 보라색은 볼륨, 여기 좀 크림색, 이 젤 타입의 크림은 리프팅 크림인데요. 볼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볼륨을 주고 싶은 부위에 바르는 거고 이 리프팅 크림은 쫙 조여진 리프팅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에 바르는 거예요. 딱 뭔가 탱탱 크림이랑 리프팅 크림이랑 어떤 게 다른 건지 차이점을 모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쉽게 말하면 볼륨 크림은 오동통해지는 거고 리프팅 크림은 슬림해진다? 이거는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진짜 막 오동통해지고 싹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딱 나이트 크림으로 쓰기 좋고 그냥 뚜껑 하나 열어서 리프팅 크림, 볼륨 크림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사용하기 쉬워서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한 통 한 통씩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가격인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걸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조금 더 경제적이고 두 가지 효과를 또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집에서 아주 쉽게 안티에이징 케어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가까지 발라서 이렇게 볼륨 크림을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리프팅 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기억하세요. 슉슉슉슉. 우리 시중에 페이스 롤러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손가락이 최고예요. 샥샥. 아, 시원합니다. 리프팅 크림 발라놓은 구간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턱 끝에서 위로 올려주고 여기서도 한번 굴려주면서 당겨줍니다. 이 광대뼈 있죠? 광대뼈 아래에 여기도 꼭 마사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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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귀 뒤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크림, 어메? 못 본 척 해주기. 크림을 샥 발라줘요. 여기 귀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요 근육이 보일 거예요. 요 흉쇄 유돌근. 내려서 이 쇄골 가운데로 모이잖아요. 여기서 샥 해서 오늘 하루 나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프라이빗한 자세인데요.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쳐서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빼줍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 같이 하는 거 수건한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려서 귀 뒤에서 흉쇄 유돌근 따라서 꼬집어서 내려와서 쇄골 가운데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리프팅 크림은 산뜻한 젤 제형이라서 이렇게 바를 때 뻑뻑거리지 않아서 좋아요. 티라노사우루스 기억하시죠? 이 사이에 쇠고를 꽂아서 싹 바깥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데콜테 마사지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안티에이징 마사지까지 끝! 이것저것 크림 살 필요 없이 딱 요렇게 요 듀오 크림 하나로. 근데 너무 야하다. 나 요렇게 할게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처지는 우리 피부를 막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듯이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노화가 진행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또 선선해지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자꾸 초를 켜고 싶어진다니까요. 집에서는 도다미가 있어서 초를 마음 놓고 켤 수가 없어서 아예 안 켜는데 여기 제 작업실에서는 초를 잘 켜거든요. 요즘에 초 선물 받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어떡해! 이거 구독자님이 선물 주셨던 건데.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이벤트가 있는데 5년 전쯤? 4년 전쯤에 처음으로 밋업을 했을 때 그때는 디퓨저 만들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번에 만약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향초 만들기예요. 재밌을 것 같아. 지금 초가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저거 예쁘죠? 무지개. 뭐 이거는 비오템에서 주신 거예요. 비오템 러버랑 다영. 다영 안에는 디퓨저 들어있고 비오템 안에는 틸란드시아 들어있어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오늘 약간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걸 많이 하는데 큰 택배가 있어요. 짠! 엄청 큰 택배가 왔어요. 뭘까요?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는 택배거든요. 제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물이 엄청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인스타그램을 켜자마자 포니님이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우시다. 안 돼! 보지 마! 눈을 머릴 수 있어. 아니 눈이 머릴 수 있어. 발음이 꼬였어. 내가 뭘 넣었지? 요 스탠드 완전 예쁘죠? 여기 머리가 조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예뻐요. 그래서 샀어요. 저는 저만의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 조금 우리 집한테 미안한 건 우리 집에 예쁜 거 안 사. 우리 집에 예쁜 거 안 사. 빨리 풀어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들 같이 개봉하고 싶어서 안 풀고 있었다고요.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예쁘지 않아도 여러분들 예쁘다고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너무 불쌍해지잖아요.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것부터가 예쁜데요? 어떡해? 여러분도 죄송해요. 근데 이거 이분이 두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살 수 없어. 뭐가 이렇게 커. 이거는 전구. 진짜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치. 제가 이거를 삼으로써 오늘 저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올라간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엔돌핀이 솟잖아요. 또 내일은 내가 이걸 보고 싶어서 또 이 사무실에 빨리 오고 싶어지는 거지. 빨리 일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쵸? 안 그래요? 이거 진짜 택배가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빨리 보고 싶어. 어머. 힘들어. 이런 것 때문에 순간이동 택배가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꽁꽁 싸맬 필요도 없고 이런 쓰레기도 안 나올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과학자님들 힘내주세요. 오, 쓰레기! 살짝 벽 쪽을 향하게 해서 불 끄고 켜볼까요? 벌써 예뻐. 끝났어 이미. 여기 이제 사진 같은 거 붙여놓으면 예쁘겠다, 그쵸? 오! 너무 예쁜데? 괜찮은데? 이렇게 약간의 기스는 좀 있더라고요. 예쁘죠? 오, 이렇게 똑바로 둬도 괜찮은데? 오, 예쁜데? 저렇게 해서 저기에 사진 같은 것들 붙여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눈으로 보면 요 정도 밝기거든요. 예쁘죠? 예쁘잖아! 이 조개 스탠드 설치를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브이로그 끝!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